저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글씨로 돼 있는 거 두 장 넘겨보세요. 예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소극적이죠. 자, 우리 저 뒤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세네 장 넘겨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원히 은총 입어 조만
바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이거 펼쳐주세요. 한 장짜리. 마지막 부활에, 마지막 부활에, 저기 성도님은 뒤로 넘기셔야 되겠네요. 알려주세요, 고참이. 네, 그걸 넘기셔요. 자, 마지막 부활에, 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은 받았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 무슨 부활이 있을까요? 첫째 부활. 할렐루야, 박수! 말씀을 꾸준히 들은 효과가 있어요. 자,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첫째 부활 보장을 받았을까요? 아, 제목이 나타나 있는데, 제목 그냥 읽었나봐. 아멘. 자, 뭐, 아멘이에요, 또. 자, 자, 제목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은 받았다. 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은, 구원을 보장받았을까요? 보장 받았을까요? 저는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보장 받았을까요? 아멘. 너무 믿음이 좋으시나 봐. 보장은 못 받았어요. 첫째 부활은. 에? 첫째 부활은요. 순교자가 보장받아요. 아시겠어요? 순교자.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순교자. 예, 순교자는 보장을 받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보장받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첫째 부활할지 몰라요.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무슨 부활에는 구원을 보장받았다고요? 무슨 부활? 무슨 부활은 받을 수 있다고요? 제목이 잘 나와 있네. 성경 제목 안 읽어봐서 몰라요.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제목. 제목. 마지막, 자, 무슨 부활? 마지막 부활은 보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야, 영접해야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렵지 않죠?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1절 여기 성도님 읽어주세요. 11절. 아, 잘 안 보이시죠? 오케이, 같이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한글 개역 옛날 버전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밑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눈을 감는 분이 계세요. 눈 떠주세요. 네. 눈 감을까봐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짧은 시간이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나의 생명의 주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한 사람. 여기에 집중하시면은 질문에 답을 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어떻게 한 사람? 영접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영접. 맞아들인 사람. 할렐루야. 모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응?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공부 좀 하셨네, 우리 여기 성도님. 오늘 영접 받으셨는데. 공부 좀 하셨죠? 아, 국어 실력이 좋으시네.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받은 거예요. 여기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자가 되시겠네.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으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예, 쉽게 설명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성도님? 그렇죠, 신명의 성도님? 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때 아들은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 밑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말까요? 영접해야 될까요, 말까요?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꽂아드리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네, 직접적으로 꽂아드릴게요. 자,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부끄럽지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 선교에 집중하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고 현장에서 생명들 살려내면 마지막 부활 참여는 다들 할 것인데, 마지막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마지막 부활보다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부활? 아까 우리 심성도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어떤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사이가 몇 년일까요? 몇 년?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예?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찍어보세요, 그냥.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사이에 몇 년 차이가 있을까요? 2000년. 어? 2000년? 아니, 지금까지 제 메시지를 한 50번도 더 들었는데 아직 확립이 안 됐네. 뭐 하셨어? 자, 1000년이에요, 1000년. 아시겠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을 한 이후에 마지막 부활자들은요, 1000년 동안 그냥 유령처럼 영으로만 낙원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령처럼 몸 없이 영으로만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바로 부활하는 게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직접? 영으로만 있는 게 좋아요? 몸을 입는 게 좋아요?
몸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오늘 바로 영접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드리니까 또 이해를 잘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 몸이 있어야죠. 사람인데. 우리가 귀신이에요? 사람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아니잔 말이에요. 우리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몸을 입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거나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는 게 복이에요? 우리 몸도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네? 살아있어.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복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고 싶으세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 지금 한 다섯 번 메시지 들었는데 그렇게 잊어버리면 어떡해. 살아있으면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게 더 좋죠. 네. 아, 죽는 거는 끔찍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죽으면 우리 다 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 먹이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예.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꿈을 안 꾸면 이루어지지 않죠. 꿈을 꿔도 이루어질랑 말랑 하는데. 아무렇습니까?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관리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겠어요? 성경 신학자들이 말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 그렇죠? 쉽게 쉽게 말을 해야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이유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써서 보냈습니다. 아멘. 쉬우시죠?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면 누가 좋아해요? 어이구, 그렇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 말씀대로 막 확신 가운데 있어요.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영접됐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했구나. 이렇게 믿고 있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하죠.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어보셨어요? 어휴, 그러시구나. 제자 되시겠네. 할렐루야. 제자의 인생을 사셔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야 마지막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 무슨 부활? 첫째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째 부활을 소망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기도를 여러분 세게 하셔야 돼. 왜? 사탄, 마귀, 악령들이 약한 기도에 움찔할까요? 센 기도에 움찔할까요? 센 기도에 움찔하죠. 센 기도의 기준은 뭐냐면 목소리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색적인 말씀대로 믿고서 하는 기도가 센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색적인 언약대로 기도하다 보면 뭐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거죠. 목소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면 우리가
혼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이 혼신을 다하는 기도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원색적인 언약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으시면 돼. 눈 뜨고 읽으세요, 그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보내 날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된 시간 너희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설령이여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눈사풀에게 도하오냐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하자는 내가리 망설레 신별이 손에는 전의 수의 빌려 주의 사람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설령이여 설령이여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눈사풀에게 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 설령을 체험할 수 있는 설령이여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도 영신대 영신대 모든 영화는 제 설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미암 지혜의 수의 설령이여 설령이여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부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변화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도리할 예수님의 완성될 새 집에도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마지막 부활 보장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시험과 모든 미래 현장 속의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첫째 부활과 변화를 꿈꾸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